한달 피아노 세련으로 여행년이에요. 오늘은 그림 같은 정원이 있다는 이천 카페로 드라이브를 갈 건데요. 그 전에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데 간편한데 고급진 요리를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위해 이 장갑도 끼고 어마무시한 장비도 준비했어요. 바로 위즈의 저소음 5.5L 유리형 에어프라이어예요. 2024년 신규 안심 커버가 있는 5.5L 유리형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여러분들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깜짝 매력 포인트들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기존 유리형에서 볼 수 없었던 안심 락 커버로 화상을 방지해줘요. 무려 200도에서 10분 뒤 온도를 측정했는데 위즈엘 에어프라이어의 세이프티 락 커버 덕분에 44도로 안전하다는 확인까지 완료한 제품이더라고요. 물론 앞뒤 손잡이까지 열전도 방지된다고요. 그리고 자동 전원 차단 센서가 있어서 커버가 열려있으면 작동되지 않아요. 꼭 커버를 끝까지 덮어주고 작동해주세요. 또 센스 있는 부분이 이 습기 구멍인데요. 습기 구멍으로 습기가 차지 않게 해줘 내용물이 훤히 조리되어가는 과정까지 볼 수 있답니다. 일일이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젠 투명하게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열전도에 특화된 카본 유리관 열선으로 열 효율이 균일하게 높대요. 그래서 더 바삭하고 촉촉한 음식이 완성되는 위즈엘 에어프라이어만의 비법인데요. 또 6mm 두께 분규선 유리 바스켓으로 무려 5.5L의 대용량 사각 바스켓이라니. 에어프라이어에 요즘 안 되는 요리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면 맛있게 바삭하게 뭐든 해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분규선 유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위즈엘이 찾은 안전한 소재래요. 무려 300도 고온에도 끄떡없고 인체에 무해하며 부식 위험도 없대요. 또한 열 보존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소재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까다로운 국내외 권위 있는 공식 인증기관에 오랜 검증을 거쳐 인증받은 자료들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저는 위즈엘 에어프라이어에게 또 반했던 포인트가 바로 편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에어프라이어 써보신 분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각종 튀김류, 고기 등등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리고 나면 뭐 기름 빼며 뭐 사이사이에 낀 튀김 부스러기 같은 잔여물들 이 세척할 때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 소재다 보니 세척도 편하고 관리까지 너무 간편하니까 이만한 게 없겠더라고요. 참고로 식기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끓는 물 소독 역시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자, 이제는 제가 직접 진짜로 아점을 해먹어 볼게요. 이 위즈엘 에어프라이어만의 다양한 매력 포인트들을 다 소개하고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소개하는데 너무 쉽지 않나 봐요. 저는 아점이다 보니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에어프라이어로 라따뚜이를 만들어 볼게요. 야채 썰고 소스 깔고 치즈 뿌리고 야채 줄 세워 깔고 올리브 3큰술 슝 소금 찹찹 부추 찹찹 180도에서 20분만 돌려줘요. 완성! 식감도 물컹거리지 않으면서 만드는 레시피도 간단하고 담백한데 풍미가 좋아요. 이제 빠르게 먹고 나가볼게요. 여기 앉아라. 와, 3,500평이래. 와, 파라다이스 호텔 가든이네. 한 바퀴 돌자 그냥 일단. 그래. 여기는 통차 전문 젊은 티하우스 에덴이고요. 예. 오늘 가이드이신가 봐요. 아, 뭐 어쩌다 보니까. 어우, 냄새. 진짜. 지가 이만큼 미쳤네. 어이구. 마을 같다.
있습니까? 여기 앞에 가보면 이국적인 정원이 펼쳐져요. 상당히 눈 이쁘시네요. 응? 허브티, 블렌드티, 그냥 거의 다 티네. 밀크티도 유명하네. 그래? 맛있어. 나쁘지 않아. 내가 내 얼굴을 거부하네. 아 좋다.